2023년 4월 17일 독일 도르트문트 인근 상공 오스트리안에어 OS89편이 뉴욕을 향해 순항 중이다. 승객 여러분, 기장이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현재 순항 고도에 있으며 날씨는 매우 좋습니다. 순조로운 비행으로 예전보다 15분 정도 일찍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가 좋으면 하강시 도시의 멋진 경치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the captain speaking. 오스트리아 빈 국제공항을 이륙한 OS89편은 미국 뉴욕의 뉴어크 국제공항을 향해 비행 중이며 약 300명의 탑승객과 함께 8시간 후 착륙할 예정이다. 여러분, 좌석 벨트 표시 등이 꺼졌습니다. 그러나 기류 변화로 비행기가 갑자기 흔들릴 수 있으니 좌석에 앉아 계실 때는 좌석 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은 총 8개. 이 중에서 고장난 화장실은 5개. 뉴욕까지 남은 비행시간은 8시간. 300명의 승객들이 3개의 화장실로 8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 이대로 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결국 이륙한 지 1시간 15분 만에 회항하고 만다.